안녕하세요. 감셰프 권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수박합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박합잉 2급 관련돼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수박합잉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수박은 제가 반절로 커팅해 놓았고요. 자, 자, 돌림판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수박을 껍질을 제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자, 이렇게 많이 제거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초판부터 실수가 나오네요. 자, 수박 제거할 때 옆으로 까면서 수박을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껍질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자, 오늘 수박이 조금 말랐고 좀 상처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뭐 먹는 게 아니니까 지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박합잉은 자격증 과정은 여러분들 막 무조건 많이 깐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까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지금 상처 난 게 있는데 저희 먹을 게 아니니까 그냥 연습이니까 그냥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나요? 여기도 뭐 저희가 뭐 먹을 건 아니니까 그냥 하시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껍질은 최대한 안쪽으로 모아주세요. 자, 오늘 또 마찬가지로 태극봉을 만들기 위해서 안을 수박이 껍질이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껍질이. 자, 태극봉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옆에를 다듬는 작업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업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한 방에 저는 날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 방에 날리다가 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 나눠서 해주세요. 저는 자신 있으니까 한 방에 날리는 겁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 방에 날려도 되는데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것을 두 번, 세 번 나눠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등분 합니다. 이렇게. 자, 저는 자신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좀. 자, 이렇게 하고 저는 까겠습니다. 좀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 그 전에 편 보시면 제가 하나씩 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저는 그냥 오늘 태극봉은 빨리 할게요. 자, 수박합잉 2급 과정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극봉. 자, 이제 태극봉. 자, 여기 하고 또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가운데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안에 센터봉은 다 만들었습니다. 태극봉은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옆에를 좀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이 수박합잉 2급 과정 다른 버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수박합잉 2급 과정이 제가 저번에 올린 작업 자료, 그게 2급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도 2급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자, 8등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탈색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시작하는 이 꽃잎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꽃잎이 제일 중요한 꽃잎입니다. 이 꽃잎이 잘못돼 버리면, 앞으로 들어가면서 다 잘못돼요. 그러니까 이 꽃잎을 제일 중요하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외부로 잘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외부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꽃잎 하나. 자, 꽃잎 둘.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익은편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설명 드릴게요, 제가. 자, 이것은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 우리가 꽃잎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이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칼이 약간 깊게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 같은 성향 따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칼은 얇게. 최대한 저도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칼을 많이 안 집어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향이 약간 칼을 깊게 들어가는 성향이 좀 강해서 깊게 들어가는 것뿐인데, 깊게 들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씩 얇게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마무리를 할 때, 자, 죽순봉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대체 죽순봉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순봉은 뭐고, 그 다음에 비탈길은 뭐고, 대급봉은 뭐고. 자, 여기서 지금 저하고 같이 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자, 수박이 아주 좋은 수박을 사서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지금. 자, 먹을 거 아니니까, 계속 얘기해. 먹을 거 아니라고. 먹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수박 좋은 거 사시면, 여러분들, 이거 앞에 연습하시고, 뒤에는 드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수박을 그냥 싼 거 사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배웠던 거 들어갑니다, 지금. 8부. 8.5부죠, 정확히 따지면. 자, 이거. 자, 여기다 마찬가지로 하나를 해주시고요. 8.5부. 자, 8.5부를 넣는 이유를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여기를 깔 때 정확하게 남는 부분으로 다듬어줘야 하니까 8.5부를 사용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이것만 보지 마시고, 좋은 영상 많으니까. 카빙 부분에서는 저 정도로 지금 영상을 올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설정 해주시면 제가 많은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힘은 솔직히 말해서 구독과 좋아요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야지만 뭐 구글에서 광고라도 붙지, 아니면 저희 이런 영상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쉽게 망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하려다가도 뭐 한 6개월 되면 거의 뭐 시작했던 사람들의 50%는 그만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좋아요하고 구독자 수가
안 넣으니까 컨텐츠를 만들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태국 카빙 뭐 고급 기술 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카빙 배우는데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카빙 배우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카빙 한번 배우는데 얼마인지 아시죠? 비쌉니다. 1대1로 하면 더 비싸고 엄청 비쌉니다. 근데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다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많은 고민 끝에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는데 이왕 촬영하는 건좀더 여러분들께 다양한 기술을 선보여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를 싱싱한 걸 써야 하는데 재료가 싱싱한 걸못 쓰니 이렇게 작품이 엉망으로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싱싱한 거 쓸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다음부터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수박이 많이 나옵니다. 수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박으로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때 수박으로 제가 많은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 하는 방법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잘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잘 나와야지 저도 좋은데 영상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가운데를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구를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것은 도구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시험장마다 좀 틀릴 거예요. 시험 뭐야 협회마다 틀리고. 근데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해보세요. 칼로 하는 방법. 저처럼 칼로 칸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도구로 하는 방법. 자,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서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비탁기라고 했어요. 비탁기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도구가 어디 갔냐. 도구가 저기 뒤에 있네요. 도구가 없는 관계로 그냥 저는 그냥 손으로 해야겠네요. 에휴, 운도 없어.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두 개를 하나씩 해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세 개입니다. 그다음부터. 자,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면 됩니다. 죽순하면 됩니다. 죽순 모양.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은, 채널은, 권셰프, 카빙셰프, 권셰프 채널에 신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 또한 저희가 뭐냐, 돌잔치나, 그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돌잔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사 때, 결혼식 때, 그런 데, 태백 때, 이거 하나만 더 얹어주셔도 퀄리티가 확 높아집니다. 특히 태백 하시는 분들, 요즘에 소확 카빙 많이 하시는데 그때 이런 것들 뭐 기본 카빙도 괜찮지만
제가 지금 올리는 기본 카비에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 이런 것들 같이 배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같이 올려주시면 좀 더 퀄리티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경식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었죠. 행사가 많이 죽으면, 이런 행사들이 많이 죽으면 솔직히 카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카빙이 올라갈 데가 없죠. 행사가 많아야지 카빙이 올라가는데 5인 이상 만나지 말라는데 뭔 카빙이냐.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영업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정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영업점에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코로나 시대니까, 네, 어차피, 안 되는 거, 나보고, 뭐, 내가 연구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코로나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다들 연구하시는 분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시장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억지로. 시장에는, 그, 이커머스 장비들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밀키트나 그런 것들, 제품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려고 시장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시장으로 가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코로나 시대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나는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평생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코로나 시대 때 나는 안 돼도,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법들을 본인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당히 좀 큰 규모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시장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시장으로 가시면 좀 유명하신 분들도 시장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즘에 이커머스, 네이버 이커머스나 아니면 카카오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자, 그런 커진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 이런 거 공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카빙이라도 하나씩 딱 올려놓으면, 이건 뭐지? 그 사람들은 좀 더 잘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그 이커머스 시장 커졌습니다. 요즘에 누가 요즘에 홈쇼핑에서 누가 삽니까? 자, 요즘에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고 계신 분들 있고 안 하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에는 이커머스 시장이 자체적으로 판매처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 우리 기구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구를 그냥 찍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기구가 다른 쪽에 있어서 지금 못 찍고 있습니다. 기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찍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찍어서 해주세요. 무조건 무식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다는 아닙니다. 자, 카빙을 하실 때도 요리를 하실 때도 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쉽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것은 어렵게 한다고 해갖고 이 사람이 잘하는 거고 이 사람은 쉽게 한다고 해갖고 이 사람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쉽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카빙도 쉽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도구 있으면 도구 사용하시고, 저는 지금 도구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도구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도구 있으면 그냥 쭉쭉쭉쭉쭉 누르면 되는 거, 이렇게 세 개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밀면 끝나요. 쭉. 저는 지금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자, 근데 뭐 제 운명이라 생각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손이 빠르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맘 먹고 만들면 진짜 솔직히 20분 안에 만듭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라이브 대회 나가는 법? 꿀팁? 저는 이렇게 라이브로 요리 대회도 많이 나갔고 라이브로 그 다음에 카빈 대회도 많이 나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리 대회도 마찬가지고 카빈 대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카빈 대회는 라이브 아니면은 인정을 해주시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누가 해준 줄 알아?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 사람이 저같이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해줘버리면 이 사람이 1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신은 그래서 못 믿어요. 특히 카빈 대회는 요리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요리 대회도 아니 능력 있으면 라이브 나가는 게 맞아요. 저는 라이브 대회 요리 대회도 라이브 대회 그다음에 카빈 대회도 라이브 대회를 많이 나갔습니다. 카빈은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탔는데 뭐 지자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고 요리 대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했는데 뭐 기관장상은 기본으로 받았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기관장상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나가면 거진 뭐 상위권에서 놉니다. 요리대회도 마찬가지고 카빈대회도 마찬가지고 상위권에서 상위권 안 주면 안 나가죠. 저 정도면. 자 오늘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만. 자 하나 둘에는 안 들어갑니다. 두부 세 개부터 두 개 세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죽순 어떻게 만드냐. 자 여기를 살려주셔야 돼요. 여기 끝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가운데죠. 가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 생각하셔야 돼요. 7부 여기 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밑쪽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를 옆에를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 꼭 필요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까주시고 자, 이 칼 들어가는 거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90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45도로 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90도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45도로. 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90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까주세요. 이렇게 다듬어주세요. 다듬어주시고 여기도 다듬어주시잖아요. 미안합니다. 됐네. 그래서 다시 45도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동그랗게 다듬어주시면 자 이게 파란 부분 보이시죠? 이 파란 부분하고 흰 부분 살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로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하는 거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이 죽순도 참 오랜만에 하네요 저도. 자 여기서 여기 끝에만 살리면 여기만 이렇게 저는 살리실게 칼로 다듬어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끝에 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포인트다. 이게 포인트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양쪽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래지죠. 동그래 자 여기 보십시오. 동그래지잖아요. 동그래지죠. 자 여기서 이 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약간 90도로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45도로 까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자 여기서 90도로 여기서 45도 자 이 흰 부분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90도로 여기서 45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듬어 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동그랗게. 그리고 파란색 부분 꼭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살려주셔야 합니다. 막 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얘를 좀 더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까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카비셰프, 권셰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새로운, 이게 지금 죽도 만든 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여러분들. 오늘은 이 부분만 배우면 끝나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배우면 여러분들은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마찬가지로 90도, 45도. 자, 이게 비탓길이다 보니까 90도가 조금 그 상황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90도인데 이거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90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90도가 되면 90도에 맞게 커팅을 해주시고 90도가 안 맞으면 90도에 맞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동그랗게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 부분 살려주시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조금만 까주시면 되죠.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살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이게 안 살리면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많이 까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도만 까주시고 포인트를 살려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가운데. 자, 여기서. 자, 까주시고. 까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만들어주시고. 까주시고. 자, 여기도.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칼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 새끼가 다 공개한다. 자, 동그랗게. 자, 하나 둘 셋 하고 세 개 더 남았냐. 자, 합시다, 천천히. 저는 이런 것보다 막 톱니 넣고 그런 것들 좋은데 이게 죽순 모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배워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진짜 좋은 그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자, 이게 뭐 우리가 저희가 뭐 그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뭐 어떻게 하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께서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신 분들은 자격증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현업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에 맞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이런 거에 맞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격증은 지금 마스터 자격증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태국 카빙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셰프입니다. 저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라이브 대회, 예? 뭐 대회란 대회에 다 나가서 라이브로 다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
저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제가 맨 앞에 프로필 다잘 만들어 놨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아우, 민망. 아우,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랑 살짝 해 보았습니다. 채널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자,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죽순 모양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건 죽순으로 마무리한다. 왜 그럴까요? 이게 모양이 죽순 모양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겨서 죽순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협회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죽순 모양이라고 합니다. 다른 협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자, 이거 마찬가지로. 자, 해주시고요. 다듬어 주시고 항상 우리가 만들 때는 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원을 만들어 주시고 이거 마찬가지로 원을 만들어 주시고 자 이거 마찬가지로 원을 원어데이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두 개가 남았네. 아 많이 더 남았다. 자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하고 이거 잘안 해요. 이 카빙. 이 카빙은 잘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카빙보다 다른 카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카빙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지금 썩어서 그냥 까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습이니까 이거 썩어도 쓰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연습한 건데 뭐 어때? 이거를 저 지금 여러분들 방송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박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걸 판매하거나 그러면 이런 수박 가지고 판매할 수는 없죠. 수박은 좋은 거 써야죠. 판매할 거면. 근데 저희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지금 선보여 드립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하고 계속 돌리고도 자 이런 것도 달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대회 같은 데 나갈 때막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디자인 쪽으로 안 갔어요 뭐가 쭉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포기할 거예요 아니죠 그거를 또 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가서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자, 동그랗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들어. 자, 마지막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겹치네요. 짜증나. 아, 이런 수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굴하지 마시고, 끝끝내 하는 겁니다. 수박은, 뭐, 다 좋으란 법은 없으니까, 안 좋으면 안 좋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회 같은 데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박이 이렇게, 지금은 안 깨지는데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박을 칼에 집어넣으면 쭉 잘라지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대회를 나갔는데 잘라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회를 나가실 때, 꿀팁인데,
여유분 수확은 몇 개 더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한두 개는 무조건 깨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안 깨지면 당연히고. 그리고 테이프를 감아주세요. 어떻게 감냐?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깨지면 자기가 이제 깨지면 쫙 갈라지잖아요. 덜 갈라져요. 그러면 저희가 커버가 가능해요. 깨져도. 근데 그게 심사위원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뭐 깨져봤으니까. 그러니까 깨지면 자기들도 다 알거든요. 심사위원들도. 이런 것들은.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보냐, 심사를 어떻게 하냐. 이 깨졌으니까, 이 사람은 깨졌으니까 깨진 걸 감안 안 해주고 심사를 보냐. 아니에요. 심사 다 그 깨진 것까지 다 감안하고 심사합니다. 자, 심사는 다 깨진 것까지 감안해갖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깨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깨졌으니까 이 사람은, 아, 탈락.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대처를 잘하고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져주면 돼요.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마무리 져주시고, 여기가 자리로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마무리를 치면 끝납니다. 자,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그카빙 하는 기법입니다. 이건 이거 기법 똑같은데 우리 협회는 그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하는 것처럼 다른 협회는 모릅니다. 저도. 근데 이 영상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 지금 여러분들은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자, 이리와 자리로.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쭉쭉쭉쭉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한 번에 들어가면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 나눠서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수박을 손상된 것들은 좀 빼주셔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만 보세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것만 보세요. 이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박하빙 2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수박하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태국하빙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기술에 맞게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 좀 더 고퀄리티 있게 그 다음에 좀 더 고급 기술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에듀센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카비셰프 권셰프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꼭 만나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멋진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비셰프 권셰프였습니다.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